먹었던 반새우 여기도 있다. 먹어봐야겠다. 전어지 너무 많이 먹어서 입맛이 없어서 뭔지 알 수 없는 밥과 이름 알 수 없는 과일들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시리얼과 디톡스 주스, 이건 이름 알 수 없는 어떤 주스, 여기서 또 만난 반새우. 아침부터 잘 먹는다 나는. 난 이것까지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이 없어요. 이거 용가가 한국에서 먹던 용가랑 너무 다르게 너무 달고 맛있어서 또 들고 왔어요. 한국에서 먹던 용가는 용가가 아니네. 칸탈로프가 뭔가 쳐보니까 칸탈로프 멜론이네. 누나가 어쩐지 멜론만 난다고 하더니 칸탈로프 멜론이었어요. 맛있네요. 아니 이렇게 하얘요. 사과 맛은 아니야. 왜 아무 맛도 안 나지? 딱 맛있어? 그냥 먹고 있어. 내가 구워서. 아 네가 구워서 그냥 먹고 있는 거야? 너무 굽고 싶어서 할 수 없이 구웠어. 저희가 베트남어를 못해서 호텔 직원분께 메이크업샵 예약을 부탁드리는 중이에요. 아, 받으셨다. Thank you. Oh my god, thank you. 어, 좀 햄 봐봐. 이 뭐야? 하, 이거 이거. 친절하시다. 어, 좀 햄. 여기 아닌가 설마? 어, 좀 나이네. 아, 우리 찾기 힘들었겠다. 베트남식 메이크업 받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빨리 내부터 할까? 우와. 한국 메디컬 에스테틱하고 협회도 있으셔. 와, 대박. 그런 거 있어? 어어어. 기분이 어때요? 기대돼. 내추럴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황색 아웃라인 입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오! I use the same thing. 와우. 정샘물 대박. 신기해. 땀을 많이 흘릴까 막 파우더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습한 나라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우더 많이 우리나라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일부러 해주시는 것 같아. 습해서 땀 많이 흘리니까. 왜 이번? 뭐지? What is this? 누나, 그거 기억나? 우리 최근에 봤던 태국 GL 시리즈 Blank the Series 기억나?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선생님 있지? 그 사람 눈썹이랑 비슷해. 봐봐. 오! 그치? 이게 요즘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눈썹인가 봐. 전에도 한국 사람이 여기서 화장을 바른 적이 있나요? 아! What? This one! 오! 주황색 아우자이 입는다 말씀드려서 되게 주황주황하게 해주신다. 주황주황 주황주황 Blank the Series 여주인공 같은 눈썹이죠? 엄청 글리터가 많고 화려해졌죠? She? He? 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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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성하래 했나봐. 아, 너무 웃겨. 이따가 아오자이를 입을 건데 아오자이와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로 추천해주세요. 아, 네. 와!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또 이쁘네. 얘는 모든 메이크업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 네, 그래, 기분 좋게. 아우자이 어울리게 머리를 묶어주고 계십니다. 막 웨이브를 엄청 넣어주시길래 뭘 해주실까 했는데 이렇게 묶어주시려고 하셨나봐요. 빨리 아우자이를 입어보고 싶군요. 누나도 옆에서 부지런히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 베트남은 동성애가 합법이야? 없나요? 몰라. 2013년도에 베트남은 동성애를 합법화를 본격 추진했다는데? Hôn nhân đồng giới ở Việt Nam có được không? Not yet. Not yet? 아.
아직 안 되는구나. 은하와 저는 커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Girlfriend. 어. 베트남에서는 동성 커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나요? No problem. No problem. Okay. 어. Thế là hôn nhân chưa được pháp luật công nhận nhưng mọi người vẫn thấy bình thường. Vẫn là có đám cưới đồng giới bình thường. 단지 결혼이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영웅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합법만 아닐 뿐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지? 이번에 실로 묶어서 직접 꼬매서 만들어주셨어요. 짠! 짠짠짠짠! 아우자이랑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은하가 메이크업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은하 너도 약간 그 뭐지 되게 베트남 배우 같다. 응. 예쁜데? 베트남 와서 네가 하고 싶은 이런 문제는 안 치고 왔대. 너무 좋아. 솔직히 이거 누가 해주겠냐고. 관광 다니지. 은하 저 베트남식 완성이 됐어요. 그게 완성이 되었어요. 굿나잇 리본. 은하랑 저는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지금 호점에 있는 리조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 큰데네, 여기는? 우와. Western food. 와, 이거 먹고 싶어. 어, 어, 예뻐. 여기랑 진짜 잘 어울려. 어떡해, 언니 너무 좋아요. 어떡해. 최연이 이런 거 좋아하네. 여기 하나 잘했죠? 어. 이것도 십몇만 원에 예약한 거예요? 진짜? 15만 원 정도요. 너무 좋은데? 우리를 위한 버블베스. 오 마이 갓. 저는 여기서 하루밖에 안 먹는다는 사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일단 은하랑 오늘 밤에 여기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저희가 그 거품 입욕제도 사왔거든요. 여기 호텔에 편의시설이 되게 많아서 하룻밤에 못 누릴 것 같아요. 무슨 클럽도 있고 와인바도 있고 막 편의점 스파? 다 며칠 와야 된다. 어, 막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너무 여기에 놀 게 많아가지고 하루 안에 다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다닥 아우자이로 갈아입고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녀의 촬영 집념. 내 여자친구 29세 박초연. 저기 밖은 엄청 습하고 덥거든요. 근데 제가 더워하니까 저렇게 혼자 나가서 저렇게 찍고 있어요. 근데 이 옷 진짜 시원하다 못했지. 나 지금 춥다. 아니 이거 진짜 이 옷 뭐지? 원단이 너무 좋아. 우와. 내일 와야겠는데? 어 내일 아침에 꼭 올 거야. 안 오면 안 되겠다. 아 여기가 프라이빗 비치야? 여기 호텔이 이용해야 쓸 수 있는 해변이구나. 밥 먹으러 가자. 응.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은 초연이. 여기 너무 예뻐. 웃는 것부터 다르네. 나 이 호텔 사줘. 어? 호텔 사줘. 알겠어. 진짜? 어. 아니 내가 무슨 망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아우자 입고 있잖아. 이게 막 메이크업도 막 130으로 엄청 이렇게 화려하게 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가가지고 밥 먹는데 가운데 서서 춤추면 여기 고용된 직원인 줄 알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또 그런 상상을 했나?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팁 주는 상상을 했어. 한번 해봐라, 춤춰봐라, 내가 팁 줄게. 뭐 시켰는지 다시 말해주세요. 알리오 올리오의 스트리트 반미. 반미를 시켰어. 아, 반미 어제 먹었던 샌드위치? 어, 근데 너무 다른 맛있더라. 거 있어. 그 반미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공 맥주랑 오 새로운 맥주네요. 타이거 제로 콜라 달랬는데 다이어트 콜라를 줬어요. 맥주 진짜 못 다룬다 누나야. 짠. 뭔가 맥주가 비율이 이상한 것 같지만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여기 없는 게 없다. 나이트 클럽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그리고 UFC 경기장 같은 것도 있고 요가 센터도 있고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여기에 한 달 정도 머물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바깥보다 물가가 훨씬 비싸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죠. 왜냐면 한국 고급 호텔에서 먹었다면 더 비쌌을 테지만. 알리오 올리오? 누나가 향신료가 잘 안 받나 봐요. 향신료도 꽤나 맛있어. 꽤나. 꽤나? 그냥 먹을 수 있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표현이는 되게 잘 먹는데 저는 먹으니까 향수를 먹는 기분이에요. 이건 꼭 카지노 갔다가 틱톡 라이브 찍으러 가겠습니다. 사실 카지노를 말한 거 아니고 진짜 오락실이 여기 있어. 아 그냥 오락실이 성인 있어? 성인 게임장. 아 성인 게임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어린이 게임장은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이고 성인 게임장은 성인들이 하는 게임. 야한 거야? 아니. 오 맛있겠다. 땡큐. 아니 사실 어제 은하랑 밤에 야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시켜 먹었는데 반미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좀 더 한국 스타일인가? 어제 밤에 먹었던 반미에 더 공기가 많아진 느낌이세요. 이게 향신료가 조금 더 강한가 보다. 제가 먹도록 할게요. 네. 고기 자체도 향이 나요. 저는 향신료를 잘 먹나 봐요. 끊임없이 로컬 푸드를 도전하는 자. 그리고 실패하고 먹는 자. 나 고수도 잘 먹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게임존에 도착했어요. 카지노 아니고 진짜 그냥 게임 좀 이런 거 할래?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가고. 어 니는 하고 싶은 거 있다. 나 펀치. 알겠어. 펀치 기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에러래요. 에러로 못 한다고 해서 카지노를 갈 거예요. 카지노 가서 부자 되면 유튜브 자주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하늘에 와서 부자 못 된다. 왜냐면 이런 나랑 20불만 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열심히 유튜브 할게요. 사랑해요 조금이든. 오. 이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노네. 좀 있으면 제 생일이어가지고 호텔에서 케이크를 갑자기 줬어요. 원래 생일 당일이 아니어서 케이크 안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더니 이렇게 공짜로 해피 버스데이가 적힌 케이크를 봐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케이크 되게 좋은 케이크다. 와 은하야 이거 진짜 고급스러운 케이크야. 진짜? 어. 이거 약간 초코 무스 같은 그런 케이크? 와 케이크 미쳤다 진짜. 와 그냥 막 빵이 들어있는 초코 케이크가 아니라 약간 초코 무스같이 꾸덕꾸덕한 초코 같은? 이런 재질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케이크 줬다. 와 거품 해독제 또 다 어디 갔어? 거품 해독제를 제가 넣었는데 다 사라지고 거품은 없어요. 다이소 거품 입욕제는 효과가 미비한가 봅니다. 제가 은하랑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거품 목욕을 같이 못해가지고 오늘 같이 거품 목욕하려고 다이소에서 싼 거품 입욕제를 넣었는데 거품이 안 나고 그 아이는 사라져버렸어. Just gone. Where is 거품?
저스트 곤. 사라진 줄 알았던 거품 입욕제가 여기 있었어요. 찾았다.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거품을 수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어. 봐봐요. 손을 엄청 빨리 이렇게 물을 막 치면은 거품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하의 로맨틱한 밤을 꿈꾸며 셀프로 거품을 진짜 많이 만들어냈어요.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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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거품이 엄청 이렇게 많이 생겼어. 이거 제가 진짜 열심히 저어서 이만큼 만들어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박초연. 박초연 대단해.